사랑합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국어 1-1가 교과서로 재미있는 국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을 찾아 봅시다. 오늘은 교과서 28, 29쪽 먼저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네, 강아지, 코끼리, 사자, 여우, 호랑이. 네, 아주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에게 무엇이 있죠? 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도 부르는 이름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이름도 배우고 우리 담임 선생님의 이름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아, 누구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도 보이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여요. 먼저 선생님을 쓰고 따라 읽어볼까요? 선, 생, 님. 선생님은 어떻게 쓰나요? 시옷에 어. 그리고 받침이 붙었어요. 니은. 그래서 선. 시옷에 에 이응 받침이 붙어서 생 니은에 이가 붙어서 그리고 받침 미음이 붙어서 님이라고 씁니다. 따라 써보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 생, 님. 네, 잘했어요. 이제 친구는 어떻게 쓰는지 살펴볼까요? 치는 치읓에 이에 받침 니은이 만났어요. 치읓 이 니은. 그래서 친. 구는 기역에 우가 만났네요. 구. 같이 읽어볼까요? 친, 구. 네. 여러분도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죠?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거꼭 해보고 싶네요.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의 이름을 직접 써볼 텐데요. 우리 1학년의 선생님들의 이름은 지난번에 가르쳐 줬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네, 잘 기억하는 친구도 있네요. 그럼 이제 직접 써보도록 합시다. 1학년 일반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맞아요. 강정숙 선생님입니다. 1학년 일반 친구들은 같이 써볼까요? 기역, 아, 받침 이형. 그래서 강. 지읒, 어, 받침 이형. 정. 시옷, 우, 받침 기역. 숙. 네, 1학년 일반 선생님의 이름은 강정숙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1학년 2반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1학년 2반 선생님의 이름은 손보경 선생님이죠? 같이 써볼까요?
소는 씨엇에 오에 니은이 만났습니다. 손 보는 비읍에 오에 보 남경은 기역에 여와 받친 이영이 만났습니다. 경 그래서 1학년 2반 선생님의 이름은 손보경 선생님입니다. 이제 1학년 3반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3반 친구들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1학년 3반 선생님의 이름은 설현주 선생님이죠? 네, 또 한번 써볼까요? 시옷 어, 리을이 만나서 설, 히읗, 여, 니은이 만나서 현, 지읒, 우가 만나서 주. 그래서 1학년 3반 선생님의 이름은 설현주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의 반 선생님 이름을 정확하게 써보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한 번씩 더 써면서 연습해 보도록 해요. 이제 29쪽.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려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친구들 한 사람씩 있나요? 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많다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동네 친구의 이름을 쓰고 동네 친구의 얼굴도 한번 그려봅시다. 어, 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요. 친구의 이름만큼만 쓰면 돼요. 네 글자 이름도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예, 네, 친구 이름 글자 수만큼 쓰면 돼요. 어, 안타깝게도 반 친구는 지금 할 수는 없겠네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 해도 좋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좋아하는 물건의 이름을 쓰고 그 물건을 그려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많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건데요. 선생님은 무엇을 써 해볼까? 아, 선생님의 지우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네, 지우개라고 써야겠죠? 지, 우, 개. 그리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지우개를 커다랗게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의 지우개의 예쁜 색깔도 따라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의 지우개에는 예쁜 꽃그림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의 이름을 쓰고 물건을 그린 다음 색칠도 예쁘게 해보도록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을 정리하는 학습을 할 겁니다. 어, 이건 스스로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한 번씩만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직접 쓰고 몰랐던 단어가 있으면 한번더 써가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 기. 어, 머, 니. 가족, 아버지. 네, 좋아요. 내가 몰랐던 단어 혹은 잊었던 단어는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때가 되었죠. 힘들지만 바른 자세로 항상 앉아서 쓰고 또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